요즘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기업들이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과연 산업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국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룹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대표하는 이 국내 그룹사들이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CJ그룹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 GS그룹과 롯데그룹의 주가가 상승을 한 반면에 수출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삼성과 LG, 포스코와 현대차그룹의 주가 움직임은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사 내에 내수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의 주가는 올랐고요. 하지만 반대로 수출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그룹사의 주가는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룹사 내에는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렇다면 정말로 내수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고 그리고 수출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CJ그룹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CJ그룹은 국내를 대표하는 내수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 가운데 CJCGV와 CJENM, 즉 영화와 방송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도 클 뿐더러 거기에다가 연초 대비 수익률도 거의 두 배가량 오를 정도로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사업을 하고 있는 CJC푸드와 그리고 CJ프레시웨이, 음식물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의 기업의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좋았죠. 다시 말하자면 이 CJ그룹은 음식료 사업과 그리고 방송통신 사업들이 CJ그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그룹은 신세계그룹인데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움직임만 보자면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은 바로 신세계건설입니다. 하지만 신세계건설의 시가총액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죠. 신세계그룹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은 바로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널입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를 영위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신세계인터내셔널은 패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푸드는 음식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세계그룹 내에서도 대형 마트와 음식료 사업 그리고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신세계그룹의 주가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그룹은 GS그룹입니다. GS그룹은 자신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가 상승을 크게 이끌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GS리테일인데 이 GS리테일은 시가총액도 지금 현재는 4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큰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이 GS리테일의 연초 대비 수익률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정도로 주가 상승률이 높았죠. GS리테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편의점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GS리테일을 통해서 GS그룹주의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간 것이죠. GS그룹은 GS리테일의 덕을 봤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내 수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룹들은 어땠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더라도 삼성과 현대차, LG와 같은 대표 그룹의 주요 산업이 부진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룹사 주가를 통해서 우리는 산업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가가 잘 올라갔던 기업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갖고 있었고요. 혹은 영화와 방송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패션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죠. 그러면 이런 산업 트렌드는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1인 가구의 수는 4인 가구와 맞먹을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소량으로 포장된 음식을 많이 사 먹게 되죠. 이런 음식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방송과 영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쇼핑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션 사업에서도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수출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부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외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주들도 역시 반등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외 여건이 좋지 못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음식료와 패션, 콘텐츠 산업이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대형 그룹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간이 많은 분들이 이 궁금증을 보내주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은 참여가 있다면 우리 시장남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